이번 코너는 대학가의 화제가 된 인물을 만나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24시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초대석 만남을 준비했는데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최성화 학우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직접 만나볼게요. 오미자가 그렇게 좋아요? 눈을 밝게 하고 신장을 덮여 양기를 돋워준다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어. 형님 무슨 광고하는 것 같아요. 광고 맞는데? 형님 무슨 광고하는 것 같아. 오미자 CF에 그 CG 수정사항 몇 가지 있어서 혹시 오미자 함유율 수치랑 그게 50에서 18로 바뀌어야 했어요. 예예 그런 부분이랑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 컷에 그 1프레임 정도 그 흔들립니다. 그 1프레임이 오른쪽으로 살짝 흔들리거든요. 아, 예 마지막이에요. 네네. 네 그 부분까지 해서 네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아 이번 오미자 CF에 그 CG를 담당해 주시는 스태프분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유사빛을 훔쳐갔다. 그래서 아빠랑 집에 돌아왔다. 진짜 나빴지? 누가 훔쳤을까? 누가 그랬어요? 미세먼지. 당신은 앞으로도 범인으로 있겠습니까? 저희 최종마을은 여러 종류의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덕션이고요. 작년 6월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기간이었습니다. 매출은 교육기간 동안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지금까지 진행한 건수는 한 3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교육기간도 끝났으니까 더 많은 건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최종마을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학교에만 있는 좀 독특한 프로그램인데요. 예비창업 프로그램으로서 저희 학교가 방송예술 특성화 대학인데 여러 콘텐츠들을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션, 실제 이 제작하고 돈을 받고 그리고 납품하고 이런 일련의 창업을 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과정들을 창업을 하기 직전에 모두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이거를 토대로 실제 창업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바로 이 최종 마을입니다. 형님 무슨 광고하는 것 같아요. 광고 맞는데? 비타민 E분은 사과. 이제 확인이 다 돼서 감독님께 컨펌을 받고 이제 광고주에게 납품을 진행하는 마지막 진짜 마지막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됐던 부분 다 수정됐고요. 수정. 예. 처음 다녀오면 주스 대신 주는데 프리미엄 오미자 총이 50%나 들어있대. 50%? 50%나 들어서 이걸 빼야지. 50%나 들어있대. 오미자가 들어있대. 오미자가 들어있대. 근데 이제 여기 어때? 그 컷이 넘어갔을 때 여기까지는 딱 나와가 있네. 네. 동의보감이 나와 있고 네. 이게 이제 나 여기서부터 뭔가 나오는 느낌이 나잖아. 네네. 이렇게요. 그렇지. 요거는 이제 아 생겨났구나라는 느낌이 나는데. 형님 무슨 광고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나온다면 굳이 이
이렇게 생겨나는 느낌을 굳이 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 왜냐면 효과를 썼는데 이거는 좀 확실히 쓴 것도 아니고 좀 안 쓴 것도 하는 느낌이 나지 않느냐 라는 납품해서 방송 나가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지. 예. 진짜 나가기 전에도 수정이 있을 수 있다. 네. 저는 딱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사실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카메라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이런 걸 알게 됐지만, 사실 이런 것만 3년 동안 배우고 사회에 나왔다고 했을 때, 아 과연 내가 실제로 저렇게 멋지게 찍는 분들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아, 현장에 가깝게 가야겠다. 최대한 현장에 가깝게 붙어 있어야 나중에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나름의 어떤 제대로 상업적으로. 예. 이제 성화는 이제 거의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마지막. 예. 과정. 예. 그리고 그런 콘티 부분에 그거를 녹여내서 좀 그리고 에이전시 같은 업체 쪽에서 받아보고 싶어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조 감독에 가장 가깝고요. 그리고 제가 맡은 업무는 PD 그리고 연출, 조 감독의 업무를 분담해서 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예, 예. 네. 네, 최성화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예비 창업 학생이고요. 여기 이제 감독.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후기와 완전히 역성이 프로듀서님. 감독님보다 더 잘 나와야 된다라는 또 이렇게 그림에는 40도 정도의 측면으로 해서 한쪽에는 커피 나무가 이렇게 반쪽이 나올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열매를 따는 거고. 네. 이렇게 단순히 나눈 게 아니라 좀 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바스트가 아닌데 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예. 약간 사선 방향. 얘를 바라보고 있는. 네, 이런 프로분들이랑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뭐 예를 들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사물이 있는지 이런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은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올지를 딱딱 바로 생각을 해내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되게 짧아지고. 그렇죠.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고. 현장성을 보여주는 게 이 학생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현장 실무자들이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디테일을 찝으며 이거를 뭐 몇 월 며칠까지 받고 결국에는 그 교육 과정의 끝자락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함도 주고 받고 이제 인맥을 소개시켜주는 인프라를 우리가 가진 인프라를 최종적으로 건네주는 단계다. 사실 첫 샷이 굉장히 중요해. 연기도 여기서 되게 많이 시켜야 돼. 거의 여기서 다 되면 나머지는 다 수월하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되게 긴장되는데 옛날에 진짜 엄청 긴장해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일부러 약간 침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렇게 했더니까 실수가 뭐 아주 버라이 아티하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긴장되는데 좀 긴장하려고 하겠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이 되었을 때 관객들을 만나기에
설정은 진짜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수확해낸 열매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너는 옆에서 이 대사 같은 거 있잖아. 네. 발음 뭐 이거 다 찝어주면 옆에다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그게 역할인 거지. 그렇지. 네. 혹시 감독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혹시 저 감독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내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이라고 또 생각하면서 계속 감독을 네가 감독이 됐다 생각하고 네. 좀 지켜보는 거지. 근데 너는 책임을 안 지니까 지금은 괜찮잖아. 얼마나 부담되겠어. 네. 근데 너가 좀 도움을 더 주면서 내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내가 만약에 내가 메인을 잡았다면 나는 이렇게 할 텐데 하면서 의견을 조심스럽게 주는 거지. 네. 썩소라고 하나요? 예,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예.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크게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나중에 가게 되면은 제 거든 제 거가 아니든 몇 억, 몇 백억짜리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런 뭐 몇 백만 원짜리를 두려워해가지고 빼면은 과연 제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겁은 물론 나지만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계속 맞서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문제는 생기거든요. 그걸 견디고 좀 막막하더라도 좀 참아보고 하다 보면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해볼게요. 사운드! 네, 롤! 제가 키우려는 회사는 공장이 아닌 회사가 되고 싶어요. 뭔가 돈을 받고 만들어내는 제품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컷! 갑니다. 현장 실습을 하는 학생의 긴장된 모습과 책임감 있는 베테랑 영상 스텝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었는데요. 최성아 학우는 아직은 배우는 단계에 있는 예비 창업자이지만 독자적인 스텝의 한 명으로 영상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성아 학우는 학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멀리 눈을 돌리기 전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마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적극 활용하면 어떨까요? 어쩌면 자신의 꿈을 생각보다 빨리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대학24시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